자연 치유력은 어떤 종류의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는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력도 지배한다. 그렇죠? 중력도 지배한다. 근데 영적 에너지는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시겠죠?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보고,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걸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 위로 탁 발을 디디니까, 아, 안 빠져. 그래서 이제 물 위로 쫙 가면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걷는 한 안 빠져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 나에게 지금 뭐예요?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영적 에너지를 주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한. 그러다가 파도가 좀 큰 게 몰려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버렸어. 그러니까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로 안 빠지고 그럴 수, 물 위를 그럴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지면 빠질라 이러면 그 순간에 뭐예요? 그 영적 에너지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에너지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초월하는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면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향력 미치는 놀라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잠깐 보시면 이라크에 한창 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한창 그 폭탄 테러가 아주 격심했을 때. 얘의 그 누나가,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결혼식장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얘는 마침 그 폭탄이 터질 때 화장실로 가가지고, 얘만 살고 다 죽어버렸어요. 누나도 죽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아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엄마가 보고 싶고,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이러다가 이제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콜콜 자고 있죠. 어디서 자고 있어요? 엄마 품 안에서. 엄마 품 안에서. 자, 이게 엄마예요. 그래서 얘가 교실에 가서 분필 쪼가리를 가지고 와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엄마를 그렸어. 그리고 보세요. 신발 딱 벗어놓고 엄마 옷 더럽힐까봐 들어가서 엄마 품에 안겼어. 그래서 나는 엄마 품에 안겼어. 엄마가 나를 안고 지금 재워주고 있다. 라고 뭐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 엄마 살아 계실 때 자기를 이렇게 안아서 재워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니까 폭 잠이 들어버렸어. 왜?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뇌세포 안에 멜라토닌이라는 우리를 잠자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그 엔도르핀, 멜라토닌,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긍정적으로 해줍니다.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불안하고 걱정되고 무섭고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 걸리면 여러분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또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 유전자들이 다 꺼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맨날 불안하고 네. 두렵고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는 경우 불면증이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돼. 왜?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져서 활성화가 돼야 멜라토닌이 생산되고 멜라토닌이 생산돼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 애는 지금 이 엄마를 그려놓고 지금 품에 안겨서 퍽 잠들어서 왜 잠들었어요? 멜라토닌이 생산되기 때문에. 왜 멜라토닌이 생산될까?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졌기 때문이야. 꺼져 있다가 왜 켜졌죠? 나는 지금 엄마 품에 안겼어. 그러면 실제로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유전자가 안 켜집니다. 실제 뭐가 있어야 돼?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 생기가. 여러분, 응? 생기가. 자, 그 생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그 생기는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럼 그건 어디서 오죠? 엄마 죽었는데? 여러분, 그의 엄마의 사랑이라는 영적 사랑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닙니다.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 아기에게 준 가슴에 품고 사랑을 준 엄마 자체는 죽었지만 그 엄마가 줬던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초월해서 내가 받을 수 있어. 뭐만 한다면? 생각만 한다면? 상상을 한다면? 그래서 상상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 생기, 자연 치유력, 그 엄마의 사랑은 내가 받을 수 있어. 엄마는 죽고 없어도. 왜? 엄마가 얘에게 준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해서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추억을 쌓는다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때 과거의 사진이라도 꺼내서 어떻게 보면 잠깐이라도 그 생기를 받아서 어떻게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우리 각 자에게 고귀한 거예요. 왜? 이게 유전자를 우리의 뭐를 바꾸어 주니까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우리 뇌파를 바꿔 주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과거에 생각만 사진만 보면 뭐예요? 확 찢어버리고 싶고 막 증오심이 막 또. 이것도 영적 에너지요. 증오, 분노 이런 것도. 그거는 우리의 유전자를 끄는, 우리를 죽게 하는, 그렇죠. 사망 에너지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이제
상상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그 유전자 회복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상상? 여러분이 이제 노력바위를 가신다. 가셔서 야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딱 그 사진을 보면 야 이때 정말 좋았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 경치도 아름다웠고 이거를 보고 이제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셨더라도 그때 아 그 어디로 갔더니 너무 너무 좋았다. 그때를 어떻게 다시 되돌이켜서 상상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생각을 자꾸 돌이켜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옛날 일을 떠올리라 그러면 그거 죽일련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나. 아시겠죠? 그런 부정적인 내가 증오했던 때, 내가 정말 분노했던 그런 것만. 그래서 그런 걸 뭐가 맺혔다 그래요? 한이 맺힌 얘기만 해. 나이가 들어도 그 얘기하면서 내 건강을 다 해쳐. 왜? 왜? 내 생기를 막으니까. 참나 그땐 정말 기가 꽉 막혀 죽겠대.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지는 말자 이거지. 그렇죠? 그 과거의 모든 그 좋았던 기억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젊은 아빠가 아주 고약한 암에 걸렸어.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 박사님, 저는 내가 탁 나가지고 우리 딸 둘이를 데리고 탁 여행 가는 상상을 합니다. 이런 근데 많은 특히 여성 환자들은 자꾸 뭐 자기가 딱 죽고 나서 장례식도 걱정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여성은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기가 죽고 나서 나면 아마 우리 남편이 어떤 년하고 또 같이 지낼 건가? 뭐 그런 거 상상. 이거는 죽을 상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상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 유전자가 켜져야 될 판인데 계속 그런 부정적인 정말 생각만 해도 내 기가 딱 막혀 죽을 지경. 그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아도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그 생체 전자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유전자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 결국은 이제 한 줄로 딱 정리를 하면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전자들은 결국은 영적 에너지가 우리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십시다,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로 들어와서 생각을 바꿔주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달라지고, 뇌파가 달라지면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고, 그럼 그 생체 전자파가 어떤 생체 전자파냐에 따라서, 베타파냐, 알파파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 버립니다. 네. 이러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지난 시간 보신 것처럼, 이 놀라운 현상, 물고기 자기가 자기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 유전자를 켜주고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해서 그래서 생태계 균형이 잘 조절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사랑인데, 누구의 사랑이에요? 네, 창조한 초인간적인 존재. 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물고기의 유전자를 바꿔서 성을 바꿔주시는 존재는 영적 에너지를 물고기의 유전자에게 보낼 수 있는 존재야. 그건 누구예요? 그거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런 동물들의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생태계 균형, 이 계속 유지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동물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그래서 해서 이 세상이 아직도 어떻게 생태계가 요즘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태계를 유지시켜서 정말 이 지구가 빨리 멸망하지 않도록. 끝끝내 유지하고 있는 그 힘. 그게 영적 에너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식물에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이, 예, 이 식물을 보호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자연계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이런 놀라운 현상들, 이런 현상도 결국 뭐가 조절이 돼서 그래요?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레가 배탈이 나서 잎사귀를 못 가져먹고 땅으로 떨어지도록 해서 이 멸종 위기에 있는 이 식물을 계속 살아있게 하라 해서 생태계를 보존하게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도록, 건강하도록. 뭐를 조절을 해서? 유전자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런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는 것도 다 영적 에너지가 와서 어떻게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니까 이렇게 식물이 보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원숭이는 이제 나무 잎사귀나 이제 과일을 먹고 사는데 가끔 뭐 육식도 하긴 해요. 자, 근데 지금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아주 권위 있는 그 유명한 잡지죠.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는 좀채로 잘 안 먹어요. 안 먹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잎사귀가 많이 있는 곳에 와서 잎사귀를 먹어요. 요거, 요 이름이 머캄바라는 겁니다. 여기, 머캄바. 이 머캄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이 원숭이들이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내려가서 그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태워서 이제 수철 만든대요. 그런데 그 수철 찾으러 가, 두 마리가 갔죠. 찾으면 그 수철 먹어요. 이 수철 언제만 먹어? 이거 먹었을 때만 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렇지? 절대로 안 먹는 수철. 요것만 먹으면, 이 먹한 바만 먹으면, 동네로 내려가서 수철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수치라는 것은 그 탄소, 탄소입니다. 숯덩어리는 탄소덩어리죠. 이 숯덩어리는 모든 나쁜 화학물질들을 어떻게 다 아주 흡착력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장 할 때도 다 뭐 집어넣어? 숯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공기 정화할 때도 숯이 사용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하, 이 먹한바 잎사귀에 어떤 독소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먹한바 잎사귀를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있어. 원숭이들이 이 먹한바 잎사귀만 먹으면 전혀 먹고 싶지도 않던 뭐가 땡겨? 수치 땡겨요. 그래서 수치 먹어. 얘들이 알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땡기니까 먹지. 얘들이 뭐, 우리 사람들처럼, 뉴스타트에 참가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수출 먹으면 독소가 흡수되는구나. 그거 알고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원숭이들한테, 국제전화에서 알아보니까요, 거기는 유튜브도 붙고 제 강의를 못 듣는데. 근데 왜 술 먹냐 그랬더니, 몰라, 땡겨서 먹는데. 왜 땡겨서 먹는 거예요? 뭐 누구처럼? 이 기린처럼. 여러분, 기린처럼. 그래서 이 기린 뭘 먹고 있어요? 뼈를 먹고 있어요, 세상에. 과학자들이 너무 놀랬어. 그래서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혈액검사를 해봤어. 해보니까, 여러분, 뼈 속에 많은 성분이 뭐예요? 예. 인, 칼슘 성분입니다. 뼈 먹는 기린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인, 칼슘 성분이 떨어져 있어요. 놀랍죠. 그러면, 얘들이 뭐 이상구 박사 강의 듣고 뼈 속에는 인, 칼슘 성분이 많다더라. 이거 몰라. 그러면, 이 뼈를 먹는, 이 기린이 지금 이 뼈를 먹는다면, 알고 먹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린들도 자기들이 뼈를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먹게? 내가 미쳤나, 오늘? 생전 먹고 싶지 않던 뼈가 왜 땡기지, 오늘? 왜 먹어요? 땡기니까. 땡긴다는 것을 누가 땡기게 해? 네. 그러면 우리도 어떤 경우에 뭐가 땡겨요, 안 땡겨요? 예. 네. 어떤 특정한 음식, 특정한 영양소가 땡기는데 그거를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을 나게 하는 것은 그것도 영적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 우리 뇌로 보내면 뇌파가 발생해가지고 이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그 물질을 NPY라고 그럽니다. NPY. NPY.
NP라는 것은 뉴로펩타이드라는 말인데, 그건 여러분 몰랐대요. NPY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 안에 있어. 그래서, 뭐를,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땡긴다, 이상하게, 오늘은. 그러면 이 NPY를 생산하면 생각도 하지도 않던 음식이 땡겨. 왜?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린에게도 인과 칼슘이 필요하다면 뭐예요? 뼈를 땡기도록 해. 그 땡기도록 하는 에너지가 뭐예요? 생기. 그렇죠? 영적 에너지야. 그게 사랑의 에너지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적 에너지로 이 기린이 뼈를 먹어요. 먹고 언제까지 먹을까? 그래서 한 3, 4일 지나면 안 먹어요. 왜? 뼈를 먹고 칼슘 인성분이 보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땡기지 않아. 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동물의 세계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거북이 새끼들이, 여러분, 거북이 새끼들이 50일 전에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엄마 거북이가 이곳으로 왔어요. 와서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다시 오키나와로 떠났어요. 50일 후에 드디어 거북이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엄마 거북이가 왜 여기에 와서 알을 낳았을까? 왜 해필이면 여기? 이 거리가 한 1000km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엄마 거북이가 호적이 있을까? 출생지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 엄마 거북이는 여기서 태어나. 출생지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뭐 기억을 하고 왔다는 둥, 이 동물학자들 간에 그런 소리를 하는 학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과도한 상상력이죠. 자, 그리고 이 그 엄마 거북이는 오키나와로 돌아갔어요. 엄마 거북이가 알고 여기 왔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걸로 가서 알을 낳아야지.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왜 절대로 아니냐면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 새끼 거북이들이 태어나서, 여러분, 지금 목적지가 어디예요, 얘들? 몰라요, 얘들은. 얘들은 엄마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엄마가 누군 줄도 모르고. 그런데 얘들은 바다로 가요. 이보세요. 일제히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로 가요. 바다가 뭔지 알게 모르게. 바다가 뭔지 몰라요. 가본 일 없어. 왜 다 바다로 가죠? 엄마가 그랬는데 바다로 오라고 그랬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식대로 하면 본능적으로 가요. 그 본능이 뭐냐 이 말이야. 왜 거북이들이 지 마음대로 동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지 마음대로 가지 않고 왜 일제히 바다로 가죠? 왜 여러분 몸에 있는 T세포가 지 마음대로 안 가고 어디로만 가요? 암세포 생긴 그곳으로 향하여 가요. 그 곳은 누가 알아요? 나도 모르고, 예, 아무도 몰라.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안다. 전지전능하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어디 생겼을까를 살피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들의 지금 얘들은 자기 지금 어디로 간다고 가고 있어요? 엄마 찾아갑니다. 엄마는 어디 있는데? 오키나와에 있는데. 오키나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오키나와로 갑니다. 그거는 거북이들이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식물이 무슨 지능이 있어서, 예. 네. 뭐, 소화, 방해 물질을 생산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네. 기린처럼 무슨, 뭐를 알아서,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가다가서 뼈를 먹는 것도 아니고, 다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제 이런 차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꼭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종교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의 종교는 뭐예요? 제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여러분, 뭐, 거북이도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린이, 교회 가는 기린이 있어요? 다 이것은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돌보시는 사랑. 그 영적 에너지 얘기야.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가서 하나님께 돈 많이 바치고, 십일조도 많이 내고, 그러면 복좀제, 그런 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실제로 모든 생명체에게 무엇을 주고, 생기를 주고, 보호하시고, 살아있게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먹여주시고, 예. 이동을 책임지세요. 우리들의 T세포의 이동도 어떻게? 딱 그 하나님이 알아서 암세포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준다, 이 말이야. 그런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 사랑 에너지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 반대쪽은 뭐예요? 증오입니다. 분노예요. 증오하고 분노하면 내 유전자는 어떻게 돼? 꺼져버립니다. 내 뇌파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베타파로 확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는 영적,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여 받는가에 따라서 내 유전자 상태, 내 입맛,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특권은 뭐냐면, 얘들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오키나와로 데리고 가도 그런 줄을 알아요, 몰라? 절대로 알 수 없어, 얘들은. 인간의 특권은 뭐예요?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돼? 아, 그렇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받게 되고, 더 빨리 유전자가 회복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자, 여러분. 이 거북이는 지금 바다로 지금 향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이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얘들은 바다로 들어가서 오키나와로 가는 뭐 이런 여정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예, 계획이 전혀 없어. 없는데도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 오키나와로 갑니다. 그러면 그 오키나와로 가는 긴 여정 동안에 무엇을 먹고 무엇은 안 먹고 먹고 안 먹는 거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은 바다에 들어가면 지금 거기 바다 속에 사는 그 생명체들, 물고기 뭐 이런 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종류는 먹고 어떤 종류는 못 먹는 거지도 알아요, 몰라? 몰라요. 그런데 그대로 먹어 안 먹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얘들은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전혀 몰라.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애들이 맨 처음 먹는 대상이 뭐냐면 해파리예요, 해파리. 예. 그 해파리를 먹고 또 해파리를 먹고 나서 좀 더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뭘 먹고 그 다음에는 뭘 먹고 다 정해져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얘들은 정해져 있는 대로만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삼겹살은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너무 나쁜 음식이야. 모세혈관을 막아버리고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정해놨어. 너희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못 먹는다는 것이 성경에 탁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어딘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려서 오키나와로 가.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과학자는 또 이런 소리를 해요. 이 뇌, 뭐냐면, 그 내비가 깔려 있다. 여러분, 내비 있다고 가야 되는 곳으로 갑니까? 내비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지를 어떻게 해? 입력을 해야 돼. 내 목적지가 어디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 스타트 설악 리조트라고 어떻게 입력을 시켜야 돼. 그래 놓고, 탁 클릭하면, 쫙 길이 나오잖아요. 얘들은, 여러분, 오키나와라고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비가 있다는 말도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참으로 신비롭다. 그 모든 신비라는 것은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신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 현대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 자, 뉴 스타트는 영적 에너지의 의학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낳는 것은, 의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속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로 말미암는 현대 의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로운 치유예요? 신비로운 치유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로우니까 안 믿어. 낳았다 그래도 뭐라고 생각할까 봐. 기적이지 뭐. 뭐 기적이라는 게 가끔 일어날 수도 있어. 그 기적의 주인공은 뭐예요? 신비로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영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신비로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신비로울 거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뉴스타트로 말미암는 치유는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뭐예요? 신비로운 거야. 여러분, 그 신비로운 정말 놀라운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들 다 회복하시고 정말 그때가 되면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그 영적 에너지로 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뭐 돈 갖다 바치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존재를 이렇게 생명적 차원에서, 무선적 차원이 아닌, 종교적 차원이 아닌, 순수하게 생명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만 하면 하나님 배불러요. 야, 이 상구가 나를, 내가 이런 나가 존재한다는 나를 알고 있구나. 와, 참 다행이다. 이거를 모르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구원.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런 생명적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것을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 속에 뭐가 건설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천국이 건설됩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천국이 건설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더라도 내 마음은 뭐예요? 천국이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질병들도 다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영적 에너지, 그 신비로운 에너지에 의하여 치유를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 속에 천국이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